너의 하루는 좀 어때? 카포 사프리십니다. 노래 부르기 힘든 사람들은 카포를 빼거나 3, 2, 1 내려서 음역대를 좀 낮춰서 하셔도 돼요. 지금은 원곡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사프리를 끼웠습니다. 첫 번째 줄 하고 알려드릴게요. 노래를 잘 모르니까 조금 알아서 이해하면서 들어주세요. 자, 첫 번째 마디 G 코드는 3번 프린 6번 줄 약지로 하나 누르고 줄 튕기는 거 6, 3이에요. 너의 D, on, F샵 엄지손가락 6번 눌러주시고 중지 3번 새끼 2번이에요. 3개 눌렀어요. 하나, 둘, 셋. 6, 3, 2. 하루는 좀. 자, 다음에 나오는 E-7은 새끼손가락 가만히 누른 상태에서 검지 중지를 모아서 5번 4번 눌러주세요. 손가락 이렇게 가지런히 나열되게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. 줄 튕기는 거6 3 2좀 어때? 슬래시 D는 이 상태에서 중지를 살짝 들어서 4번을 열어주고 4 3 2 라라라라 C 애드 9 중지 손가락으로 2번 프렛 4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3번 프렛 5번 줄이에요. 새끼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. 5 3 2 앞을 슬래시 D는 또 중지를 열어주세요. 이렇게 또 432 때도 있지. G9 서스포는 약지 얼른 올려주시고 새끼 떼면서 약지 얼른 올려주시고 중지 3번 검지 2번이에요. 하나 둘셋줄 튕기는 순서는 6 4 3 2 G9는 검지를 떼고 6 3 2 그리고 D7 따라오는 거 검지 다시 누르고 4 3 2 합치면 코드가 바뀌어도 그 전에 있는 코드를 조금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요, 기타 소리가 좀더 깔끔하고 더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. 두 번째 줄 할게요. 자, 코드는 앞에서 눌렀던 거 똑같이 눌러주시면 되는데, 오른손이 좀 달라져요. G를 잡고, 6, 3, 2, 따라오는 거는 4, 3, 2. 그래서, 이렇게 해요. G, 6, 3, 2, 4, 3, 2 따라오고요. D, on, F샵, 똑같이 6, 3, 2, 4, 3, 2 따라오고요. E-7도 똑같이 6, 3, 2, 4, 3, 2. 여기서 B-7 코드는, E-7 코드에서 중지를 뜯어서 한 칸만 내려주시고, 그럼 3번 줄 누르는 거예요. 5, 3, 2를 튕기고, 따라오는 건 4, 3, 2. 여기까지 제가 합쳐볼게요. 두 마디.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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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4번 줄 약지 손가락으로 5번 줄이에요. 5, 3, 2 따라온 거 4, 3, 2 D7 코드를 잡고 D7 코드 검지 2번 중지 3번 약지 1번이에요. 4, 3, 2, 3 G9 서스포는 이 상태에서 약지를 뜯어서 G로 올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6, 4, 3, 2 검지 떼고 6, 3, 2 D온 F샵 잡고 꽝 6, 3, 2 합치면 세 번째 줄 할게요. 바람이 따뜻하게 여기까지 똑같이 E-7 코드 잡고요. 6, 3, 2 4, 3, 2 따라오죠. A-7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이에요. 줄 튕기는 거는 5번 2번 그리고 따라오는 거 4, 3이에요. 합치면 라랄라라라라라 D7 코드 4, 3, 2, 3 그 다음에 G 6, 3, 2 D온 F샵 6, 3, 2 꽝 합치면 라랄랄랄랄랄랄라 중간에 튕긴 건 4번이에요. 또 E-7 라랄랄랄랄랄 너를
D7 서스폰은 A-7 코드에서 중지 하나 내리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눌러주시면 돼요. 검지는 안 떼요. 그리고 4, 3, 2, 3 아니 4, 3, 2, 1 D7 코드는 새끼 떼고 약지로 1번 눌러주시고 4, 3, 2, 1 스르르 네 번째 줄 할게요. 네 번째 줄 또 오른손 주법이 살짝 바뀌어요. 아까는 세 개를 같이 튕겼는데 이번에는 처음에 두 개를 같이 튕길 거예요. G는 6-3 6-3을 튕기고 따라오는 게 4-3이에요. 디온 F샵도 6-3을 같이 튕기고 E-7도 B-7도 C에드9도 3번을 같이 튕겨 여기서 E7은 C에드9에서 검지손가락으로 1, 2, 3 세 번째 줄 눌러주시고 똑같이 6, 3 튕기고 4, 3이 따라오고 A-7도 5, 3 튕기고 4, 3이가 따라와요. 그 다음에 D7 서스포를 한 번에 잡고 4, 1, 3 그리고 D7을 잡을 때 해머링으로 들어가요. 해머링은 줄을 튕기고 운지를 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마지막 줄 할게요.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 줄도 똑같이 G를 잡고 6-3, 4-3-2, D온 F샵 6-3, 4-3-2, E-7도 6-3, 4-3-2 여기서 C마이너는 약지손가락으로 3번 프렛 5번 줄,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4번 줄이에요. 줄 튕기는 거는 5, 4, 3, 4 여기만 좀 달라요. 이게 조금 잡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 잡는다고 해가지고 막 엄지 손가락 이렇게 되면 안 돼요. 이거보다 이렇게 잡는 게 물론 둘 다 어렵지만 이렇게 흔한 C마이너보다는 조금 더 예쁘고 특이한 보이싱, 예쁜 보이싱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G 똑같이 6-3, 4-3-2 D온 F샵 6-3, 4-3-2 C에드9 5-3, 4-3-2 스르르 2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넘어가시면 되고 G로 끝내주시면 돼요. 랄라라 재밌게 하세요.